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빛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천국을 결실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왔던 그 마귀를 여기서는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도둑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둑질합니다.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그럼 뭘 도둑질하나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도둑질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도둑질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관계를 틀어버리고 나쁘게 만들어서 예,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요. 그리고 죽입니다. 뭘 죽이냐? 우리 육신을 죽입니다. 예, 죄를 짓게 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인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떠나게 되므로 우리 육신은 죽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안 죽었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그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몇 년 전에 저희가 작년인가 우리가 그 100세 되신 분 생일 파티에 초대해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살아 계신 줄 알았더니 올해 2월 달에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세 사시고 6개월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세 살아도 끝이 있고요. 120세 살아도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죽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육신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도둑이 왔다고 하는데 그 멸망은 두 번째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불과 유황불에 집어던져지는 그곳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멸망, 곧 두 번째 사망, 지옥인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 양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은 없어지실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잠깐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 끝났다, 다 죽은 자를 일어나라라고 이름을 부르면 다 깨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회개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주님과의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요. 이제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이제 인천 부평이라는 데에 군부대로 한국군 부대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제가 있던 소대에 소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준사관에서 이 준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고 계신 분인데 부사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닌 그 사이에 이 전문직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연세가 50대 초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월남전도 갔다 오셨고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배치를 받으신 곳이 강원도리 골짜기에 이렇게 그 부대 한 부대에 배치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혈기왕성한 군인에다가 월남전도 갔다 오겠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참 많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중대에 있던 그 근무하던 부대 한 중대에 자기 부하 한 명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인기가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나라고 봤더니 걔가 이 손금을 이렇게 잘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금 보는 것으로 애들한테 그 부대 병사들한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는 이제 그 병사가 일한다 그랬는데 이제 보급병이었는데 부대에 필요한 이제 보급을 해주고 하는 병사인데 이 창고에서 이렇게 몰래 나쁜 짓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이거 잘못했는데 너 영창 갈래? 너 이거 아니면 손금 이거 어떻게 보는지 그거 비결 알려줄래? 라고 이 협박을 해가지고 그 병사가 안 된다라고 이건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급으로 영창 보낸다라고 하니까 군대 그 감옥에 보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문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주문하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당장은 하지 않고 이렇게 그거를 적어놓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좀 한동안 지나서 있다가 하루는 또 그날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내과 그 강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맞아. 그때 그 병사한테 받은 그 주문이 있었지.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종이가 있어가지고 주문을 읽었대요. 그래서 주문을 읽었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술을 이제 가득 이제 정말 많이 취하신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제 강둑이었으니까 강 저 끝에 편에서 시커먼 것들이 막 쫙 달려오는 거예요.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술이 가득 채였었는데, 정신이 확 들더래요. 이거 뭐야?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와이프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몇 번 그래도 좀 나가셨었나 봐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당황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교회에서 맞아. 주기도문. 그래, 주기도문인가 왜였어? 그래,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막
했는데 한번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한번 더 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두 번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시큼한 구름 얻은 것이 싹 없어지거든. 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빠지시는 분이었고요. 그 당시는 집사님인데 나중에 들으니까 장로님 되셨다라고 하는데 1년에 성경을 4독씩 하시고 아주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는 분으로 변화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다른 그 BBI 다닐 때 한 그 선생님의 와이프분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이제 두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하고 여행을 갔다가 이제 큰 그 캠핑카를 타고 이제 밤에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야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 턴이 된 거예요. 이분 턴이 돼가지고 순서가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자기만 살고 두 딸 죽고 남편 죽고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을 이제 우울증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제 날들을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고 이분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 하루는 자기가 아파트에 있는데 이제는 그 밝은 게 싫더래요.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커튼도 이렇게 치고 어둡게 자꾸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은 시큼한 게 자기가 거실에 있는데 싹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자살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할까까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참아 못하겠다. 근데 그게 몇 번을 그거를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마귀들이고요. 마귀는 오늘도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셔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선한 일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대요. 마귀가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눌리면 이제 이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디프레션이 우울증이 오기 전에 오는 게 오프레션이에요. 눌림이 먼저 와요. 그럼 이 눌림이 뭐라고요? 마귀 역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요즘에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네,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역사인지. 그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그렇게 압제, 오퍼레이션에서 누르고 그리고 더 심하게 나아가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는 야, 너가 짓은 삶 살려 뭐하냐? 차라리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3장 32절의 가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뭘 하셨냐? 귀신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단이 준 거짓말을 다 부셔뜨리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왜 병들 됐다고요? 죄로 인해서 걸린 병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역하시는 날부터 사역 끝나시기 전까지 끝까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왜?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이것을 수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열두 제자, 그 다음에 70문도들한테 니네도 가서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해라. 그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줘라. 예수님이 했던 것 똑같이 권세를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어지는 건지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를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통치자의 그 법정에서 자기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무슨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까지는 영적인 게 이해도 안 되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마귀는 도대체 뭐하는 존재이고 나한테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마귀가 이제 있는 곳은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곳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 이 거듭난 자한테 오는 놈이 있는데, 왜 오느냐? 우리한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놈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누가 오느냐? 이 바로 옛 뱀. 창세기서 3장에 나오는 옛 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이제 생명의 그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해서. 근데 이 마귀가 또 시험하기 위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의 몸을 입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나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제 배고프실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뭐로 시험하죠? 돌 보고 뜨뚱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 시편 91편에 보면 뭐 그 당시는 성경 장 절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에 너가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했잖아. 뛰어내려봐. 마지막은 나한테 경배해. 내일 온 세상 모두 다 너한테 줄게. 세 가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유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무찌러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뱀은 아주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 뱀은요, 절대로 죽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먹이가 살아있는 것만 먹지 죽은 걸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뱀이 죽은 거 먹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살아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살아있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뱀이 그렇게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안 건드려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자기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거든. 벌써 걔는 지옥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그냥 있질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든 다시 그것을 뺏기 위해서 또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우는 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것은 안 건넨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들만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신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른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킬대요. 자, 여기서 사자, 이 땅에서도요. 정글에 가면 사자가 있고 또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자랑 호랑이가 사냥하는 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자는 떼거리로 다닙니다. 혼자 안 다녀요. 떼거리로 다녀요. 근데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혼자 숨어있다가 먹이 발견하면 몰래 공격해가지고 그 먹이를 잡아먹는데 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막에 여러분들 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 방송 보시면 막 임펠라 떼가 지나가고 아니면 산양 떼들이 지나가고 그런 그 이 동물의 왕국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자들은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다 싶으면 어른 소리를 내면 그 무리에서 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다 도망가니까
거기에 보면 한두 놈들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사자가 왜 엉했을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이제 놀래키면 분명히 몇 놈은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떨어져 나온 놈들은 이 사자의 밥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왜 지 교회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 일을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밥이에요. 근데 교회로 뭉쳐져, 가족으로 뭉쳐져서 움직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조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신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에서 혼자 TV 보면 되지, TV로 보면 되지,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됩니다. 못 싸웁니다. 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 가족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야고보서라고 하는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불을 다 끄면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자,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싸워보세요. 어둠 내가 쫓아낼 거야. 아무리 방방 뛰어다녀도 어둠은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냐? 빛이 와야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마귀랑 싸우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왜? 그는 영적인 존재고요. 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오직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나는 못 싸워요. 못 이겨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한테 임하면 그 권세로 마귀랑 싸워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마귀가 피하는 거지 나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자, 이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이제 850명을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한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번제단을 쌓고 니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이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제사를 받게 해라. 아니면 나는 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나님인가? 아니면 저 하나님 하나님인가? 그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 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머뭇머뭇거리면서 결정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육신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못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비치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누구라고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마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어요. 그게 마귀 믿는 거예요. 그게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들은 가짜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벌써 그 편에, 마귀의 편에 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그것도 몰라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겠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분명히 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심판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되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은 이제 하나님의 양이고 염소는 이제 마귀의 편이에요. 양은 하나님 편이고 염소는 마귀의 편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한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편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임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있었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자는 하나님 편에 세워주고 마귀 편에 있었던 자는 마귀 편에 세워주겠다라고 대신 하나님 편에 있었던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영원한 평강과 안식과 정말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마귀의 편에 있었던 자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선택한 자들은요, 마귀가 가야 될 운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운명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건지 마귀 편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인가? 저것도 혹시 되는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선택을 존중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 선택대로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마귀 편에 서시겠습니까? 결정하시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 보좌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선택한 그 선택에 따라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선택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그것도 풍성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또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날마다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 교활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도 않아서 마귀를 대적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귀의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거짓에 속고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여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